안녕하세요. 네이짱만 TV 임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서울 독산동에 나와 있고요. 지금 현재 아파트 복층 세대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자주식으로 2층까지 되어져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복층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집의 얼굴인 현관부터 먼저 출발할게요. 자,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현관이고요. 신발장은 총 이제 네 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가운데는 이제 나가기 전에 스타일링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. 밑에는 이제 띠용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자주 신는 신발이나 부츠 같은 거 놓으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되어져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여기 한번 잠깐만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야외 테라스도 이쁘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집에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거실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보셨을 거예요. 약간 숲이나 이렇게 산이 딱 보이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, 이게 눈 올 때는 진짜 절경이 아주 끝내줍니다.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사이즈를 제가 먼저 측정을 해놔서 띄워드리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. 아파트다 보니까, 그리고 스프링클러 당연히 설치가 되어져 있고, 그 다음에 공기순환 시스템도 여기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. 공기순환 시스템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주방 쪽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 가스관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인덕션이에요. 그래서 인덕션이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걸 떼어내고 가스관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가스레인지 사용하실 수 있고, 싱크불은 이제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 일을 하시다가 비디오폰으로 바로 손님을 응접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제 상부장 이제 보시면은 엄청 뭐 많진 않아요. 그리고 하부장까지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다는 것도 고객님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주방 옆에 베란다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주방 옆에 베란다가 있고요. 자, 이쪽에 수전이 두 개가 되어져 있어요. 그리고 이쪽으로는 방화문이 있는데요. 자,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랑 그 다음에 보일러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제가 공기순환 시스템을 제가 설명 잘 못 드린 것 같은데, 이쪽 보시면은 공기순환 시스템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안방 같은 경우 제가 같이 아까 사이즈 똑같이 재놨는데요. 자, 이쪽으로는 이제 뭐 12자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지금 이쪽으로는 3m 70 정도가 나와요. 그래가지고 붙박이장 설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같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이쪽 한번 보실게요. 자,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인데, 아시겠지만 부부 욕실에 그 샤워부스가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. 근데 샤워부스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부부 욕실이 작은 편은 아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여기다가는 뭐 이불 같은 거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이쪽에도 똑같이 붙박이장, 이런 데는 뭐 코트나 이런 거 길다란 옷 넣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다 보셨고요. 자, 지금 안방 설명 끝났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중간방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, 자, 올라가는 이제 여기 복층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. 그 옆에 이렇게 짜투리 공간으로 창고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자, 이제 중간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중간방 보시면은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. 괜찮게 나와 있고, 이 옆으로 한번 비춰주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으로 창문 다시 한번 비춰보시면 자녀분들이 공부했다가 앞을 딱 봐도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지가 않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야외 테라스 한번 보러 가실게요. 자, 이쪽 같은 경우 약간 좀 비밀의 문 느낌 딱 나고요. 자, 이렇게 들어오시면은, 자,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야외 테라스가 이제 있습니다. 뭐 엄청 크진 않지만요. 그래도 뭐 3인 가족, 4인 가족 분들이 이제 뭐 바비큐 정도 뭐 구워서 드실 수 있을 정도 사이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. 메인 욕실 한번 설명드리고 그 위에 있는 복층 한번 설명드릴게요. 자, 1층 이제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메인 욕실이 있고요. 안방이랑, 안방에는 욕실이랑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별다른 점은 많이 없고요. 자, 이렇게 다 보셨고, 이제 복층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지금 복층 올라가면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. 자, 지금 여기는 복층이고요.
복층 같은 경우에 솔직히 층고가 많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많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자녀 키우시는 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. 밑에 올려서 막 올라오신 분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을 따로 아이들 방으로 놔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좀 괜찮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따로 테라스가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또 크진 않지만 여기도 한 1층 정도 아까 있던 그 정도 크기가 나와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아이들 물놀이 같은 거 시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1층 내려가서 마무리 멘트 하고 끝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독산동에 있는 복층 아파트 소개해 드렸고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복층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 기준층도 있거든요. 그것도 엄청 잘 나왔어요. 일반적인 빌라 가격으로 훨씬 더 아파트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크기에 금액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임부장이었습니다.